네, 안녕하세요. 골수회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시장 변동성이 계속 심각합니다.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이 다소 매파적이면서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뉴욕 증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심각합니다. 코스피 어제 종가가 2,709선이었는데 오늘 벌써 2,640선 하회하면서 2,63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넘게까지 역시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85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시초가가 공모가 2배 가까이에서 출발한 이후 현재는 20%의 낙폭 보이면서 47만 6천 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양 시장 합쳐서 200개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막막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문자 내용과 함께 공개해드리니까요.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설문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이데일리 TV 채널에서 설문조사 링크를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그리고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만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정신 차려보니까 코스피가 벌써 2,64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빨리 명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차라리. 네, 빨리 네. 조금 그 브레이크 타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아침에 이제 다들 이제 그거 많이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따상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사실 그것에는 이제 뭐 거의 더블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네. 59만 7천 원 정도에서 계속 이제 하락세 보이다가 지금은 47만 원 정도 상승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원래는 이거 말씀드릴 건 아니었지만은 살짝 코멘트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기관 쪽에서 뭐
ETF 자금이라든지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를 좀 생각을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충격은 조금 덜한 걸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게 오늘 지수가 좋은 상황이면은 LG 때문에 좀 LG가 빠지니까 좀 다행인 겁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도움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지수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지금 지수 입장에서 좀 지수도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일단 뭐 지금으로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한 뭐 수급 교란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1조 2천억 넘게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고 기관이 1조 7천억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수급이랑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개별 종목 수급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이 거의 지금 저쪽에만 있고 나머지들은 거래 없이 그냥 툭툭 밀리고 있다. 이게 또 보면은 수급 교란 중에 하나, 거래가 없어서 다른 종목들이 밀리는 경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뉴스가 이제 LG 엔솔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어제 FOMC 파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이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는 오전에 다 많이 이제 체크를 하시고 보셨을 것 같아요. 다 생략을 좀 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뽑으라라고 하면은 공급망입니다. 네. 이 공급망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합리화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좀 진행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뭐 있어도 지금 다 공급망 때문이고 인플레이션이 언제 완화될까요? 공급망이 풀려야 됩니다. 이렇게 좀 다 얘기를 한 것처럼 결국은 공급망이 풀려야지 이런 뭐 현재 긴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완화가 될 수 있고 기업 실적들도 개선이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건데 현재 공급망이 안 좋으니까 원재료 값이 올라가서 기업들이 판매하는 원가가 올라가는데 이 원가가 올라가니까 물건 가격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물건 가격 올렸을 때 사람들이 사주냐. 근데 사람들의 지금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인들이 받는 월급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물건 가격 올려도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이런 구조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하나가 풀려야 됩니다. 공급망이 풀려서 원재료 값이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정체된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풀려야 되는데 결국은 공급망이 풀려야 되는 상황이 좀 먼저 와야 되고요. 그럼 대체 뭐가 공급망을 지금 막고 있냐라고 하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원천 차단 뭐 이제 이런 정책을 나오면서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지역은 모든 게 스톱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공장이나 물류단지 이런 데서 나오면 또 스톱이 되면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 유가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유가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이야기 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원천 차단 이 정책이 좀 풀려야 공급망도 좀 풀린다 이렇게 좀 연관 지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어렵냐고 그러자 그거 다 뭐 일반화하긴 어렵지만은 현재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앞으로 반등이 나올 때 불리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공급망과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불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과 관련된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 조금 반등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제 나온 거니까요. 일단 뭐 오늘 하락장에서 다들 지금 채팅창도 보면은 좀 사실 다들 반포기하신 상태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 하락할 때 너무 뭔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현금만 확보하려고 그러면 또 반등장 때 또 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조금씩 뭐 악재 나왔으니까 조금씩 사봐야지 이런 분할 매수도 괜찮지만은 가급적이면 종목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많이 안 보고 최대한 많이 쉬시면서 최대한 좀 설 이후를 좀 보면서 네. 다시 한번 활기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게 오히려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FOMC 결과 중에서는 이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면에 또 최근에는 경제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공급망과 관련해서 시장이 반등할 때 공급망에 타격이 큰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반등이 느릴 수 있다는 점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내일이 지나면 또 저희가 설 연휴라서 시장이 한참 쉬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연휴가 지날 때까지는 좀 천천히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영재 전문가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지금 장이 안 좋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2,500에서 2,600선까지도 지금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뭐 하루 만에 지금 2,600 초반까지 와서 지금 2,500선을 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 최근에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락 그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이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워낙 견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식이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이 안정적일 수도 있다. 어느 정도 하락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기업 실적도 중요한데 우리가 좀 이제 과거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2,600대까지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는 그 자리가 일단 깨지면 정말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구간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의 횡보 구간. 우리가 저도 주식을 제일 오래 했던 시기가 이때 시기인데 박스피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때가 보면은 기업이 성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올랐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하락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올라올 때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올라오는 그 시기에 보면은 여기서 전고점 오버슈팅을 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오버슈팅을 해버렸거든요. 이거는 사실 기업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빠지는 것도 사실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유동성이 축소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단은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전에 이제 올라왔던 반도체 한단 섹터 좋을 때 올라왔던 그 고점이 한 2,600대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따지고 수급을 좀 따진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조금 한 번 정도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측면에서 어제 제가 2,600 선을 말씀드린 건데 일단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거의 다 내려왔다는 측면을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급하게 정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차라리 2,600에서 2,500이 깨지고 급하게 막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모를까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급하게 하는 구간 아닙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제 엔소 문제도 있지만은 어제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가 뭐 급락을 했잖아요. 네. 오늘 이제 BM을 제외하고는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엔솔만 상상해도 어떻게 보면은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삼형제까지 급락했다가 반등을 주니까 여기는 뭐 거의 전체가 뭐 이제 천하제일 뭐 단타대회가 열린 상황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엔솔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따상을 갈 줄 알았는데 급락을 했어. 여기 사야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에코프로 삼형제가 어제 급락했죠. 오늘 반등 주네.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뭔가를 또 팔아야 되겠죠. 이런 수급들이 지금 꼬여가지고 오늘 큰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미국 FOMC 회의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침에 북한이 또 여섯 번째 미사일 거의 뭐 이제 뭐 격주도 아니고 네. 일주일에 두 번씩 쏘는 느낌인데 그 정도로 오늘 시장 자체가 변곡점이 크게 나오고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 내일 변동성 이후에 설 연휴 지나면은 통상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때 말씀드렸던 게 하락을 할 때도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이 터진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가 잡히고 돌릴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서우실 수 있죠. 무서우실 수 있는데 지금 같을 때는 계좌를 직접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나 지수나 이렇게 보시면서 매물대라든지 지지라인을 찾아가시면서 그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일단 한번 가져가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지금 장고에 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정신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결국은 주식은 마지막에는 멘탈 싸움이다. 그걸 생각해 주신다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크게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손절하는 장은 아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코스피가 현재 2,630선인데요. 2,600선에서 좀 하락이 멈출 수 있을지 이 지수의 흐름들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매일 두 분과 함께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오픈 채팅방도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이야기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오전장 시장 분석 짚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의 픽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점검해 볼 종목이 휴마시스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이죠. 또 확진자가 오늘 또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어제 종목 상담을 어떤 분이 해줬을 때 휴마시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오늘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갭상승 이후에 음봉을 좀 내주고 있지만 오늘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제 만 명대 확진자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이라는 이 단위 마디 가격이 되니까 와 하면서 이제 진단키트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벤트 소멸로 빠질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 여부가 중요했는데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 어제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을 많이 돌파하게 되면 25,000까지도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쭉 가지고 한 25,000대까지는 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보유해 보자라는 전략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도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고수의 픽 종목들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고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U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어떤 힌트들 있을지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자, 코스닥 종목이고요. 레미콘, 건설, 건자재라는 4가지 키워드 확인해 봤습니다. 또 건설 쪽인 것 같아요. 어제도 좀 움직이지 않았나요? 건설 네, 쪽이? 요즘 건설 종목들이 생각보다 잘 움직입니다. 네네. 이제 건설은 뭐 아무래도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4,000원대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은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오는 한 4,000원 초반대까지 한 3% 가까이 좀 낙폭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오늘 코스닥이 현재 3.73% 현재 하락 중이기 때문에 뭐 지수 정도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은 이제 레미콘, 시멘트, 골재 이런 건자재 사업인데요. 요즘 시멘트가 주가들이 조금 움직인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 주식시장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멘트 가격이 이제 2월 달에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가 12월 말 1월 초에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 2월이 되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주식시장의 특징이 뉴스가 뭐 미리 나온 다음에 그때 잠깐 한번 좀 시세 한번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2월 달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뭐 2월이 들어서나 2월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경우들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지난번에도 시멘트주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뭐 오늘도 이제 그런 비슷한 측면의 시멘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현재 주가가 뭐 물론 요즘 오늘 주식시장이 뭐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좀 내려와서 조금은 좀 가파르게 내려온 측면들도 좀 있지만은 이슈가 있다 아니면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끔 한 번씩 들어 올려주기도 하고 또 반등 나올 때 좀 반등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요. 일단 오늘은 또 건설 기자재 중에서 시멘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U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건설 기자재 중에서 시멘트 관련주들 이번 달 초에 한번 좀 상승을 했다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전 저점 부근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다음 힌트 또 들어볼까요? 아, 오늘 정말 시장이 시원하게 풀리네요. 아이고, 네. 아마 이제 걱정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거의 4%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좀 심리적으로 많이 밀리실 때입니다. 밀리실 건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손절 차라리 2,500이 깨져버리면은 하단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구간입니다. 너무 이제 계좌를 보시거나 돈을 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분봉을 보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냥 앉아있기는 뭐 하니까요. 그래서 숫자를 좀 보지 마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사실 시장이 3.69% 지금 코스닥이 그만큼 풀리고 있는데 개별주는 거의 이제 지수의 두 배 가까이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6, 7%씩은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이제 겁내시기보다는 지금은 하방 잡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처럼 이럴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관심 종목이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미콘이나 시멘트들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수조권 중심으로 건설 경기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저희가 건설주들을 자주 갖고 나오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에도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누가 지지율이 올라갈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상에서는 수급을 체크하기 때문에 수급상 미리 움직이기 전에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건설주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여야 후보할 것 없이 관련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사업 종합 건자재 부문 매출도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한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네. 사실 지수 대비 3% 빠지면 되게 견조한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이 뭐 4%까지 빠지는데 지수 대비 낙폭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 종목에 한번 담아 놓으시고 여러분들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당장 사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반등을 줄 경우에 어느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을 줄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조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조금 요즘 이제 맞지 않는 테마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등을 줄 때 반등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담아가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장이 어렵지만 네. 이럴 때 더 힘을 내시면서 재미있는 문자도 보내주시고 어려운 이야기 보내주시면서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시장이 또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대선 정책 수혜주들이 단기적으로 하루씩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이 건설 정책 수혜주 유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예전에는 또 대북주로도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자 앞에 이름 두 글자가 약간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SES에 또 나왔네요. 네. 제가 제일 좋아했던 네. 그분의 이름하고 같죠. 그런 다음에 뒤에 두 글자는 회사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니까 오늘 어려운 장을 네. 어려운 장을 표현해 주시는 요즘 4행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장을 표현해 주시는 4행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럴 때라도 치킨과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달달하게 필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나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SES 멤버 한 명의 이름이 앞에 들어간다라는 이름 힌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오늘 같은 날일수록 또 선물 받아가시면 또 기분 전환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여러 가지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치킨과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 직접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HN. 아, 에코프로 HN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10만, 어떻게 되세요? 10만 3천 원에 네. 10%. 아, 10만 3천 원에 10%요? 네. 어, 안 그래도 좀 안 좋았는데 어제 굉장히 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 추가 매수해서 좀 단가를 낮출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신데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17% 정도 반등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저는 크게 막 나쁘게 볼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시청자님 혹시 어제 에코프로 뉴스 나온 거 보셨잖아요. 네. 그 뉴스 봤을 때 혹시 어떠셨어요? 그 뉴스를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잘 모르겠어요. 막 근데 저 막 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안 좋은 뉴스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네. 처음에 그 뉴스를 봤을 때는 아이고 에코프로도 갔네 이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었는데 제가 그 뒤에 이제 그 뉴스가 나온 거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뉴스를 정독을 좀 한번 해봤는데 그 뉴스를 정독을 하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 저는 그때 갑자기 화가 났어요. 이제 왜 이제 그 뉴스를 보고서 이제 화가 났냐 하면은 그 뉴스를 잘 읽어보면은 사실 연초부터 있었던 뉴스에 대해서 갑자기 어제 뉴스가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의심 정황이 있었고 검찰 수사니 뭐니 이런 얘기가 점점 있었고 회사 임원지들이랑 연락도 안 됐는데 갑자기 어제 또 장 마감 직전에 확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밀어버려가지고요. 저는 그거 보고서는 너무 이게 사람 투자하는데 너무 뭐 이게 뭐라 해야 될까. 투자 심리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다 더 투자 심리 망쳐버리는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화가 났었는데. 근데 그 뉴스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 에코프로 H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반등이 제일 세잖아요.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반등이 제일 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추가 매수 지금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혹시 뭐 지금 비중 10%인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한 20% 정도. 그러니까 20%까지 올린다라는 뜻이죠. 예. 저는 일단은 20%까지는 늘려도 괜찮은데 일단 당장 어제 뉴스 나왔고 지금 장이 안 좋고 이제 명절이니까 한 5% 15% 정도까지만 이번에 한번 늘려 보시고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상황 봐서 여기서 안 빠진다 하면은 그때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할 수 있는 뭐 제 기준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제 뉴스가 에코프로 HN에 작용하기에는 조금 거래가 있었던 거고 사실 에코프로 BM도 저게 뭐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거기까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저는 안 되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처음에 상장했을 때 처음에 상장했을 때 첫날 종가가 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 4만 원 이상은 또 지지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술적으로도 그다음에 어제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낙폭이 좀 과대하고 나서 반등 나오기도 뭐 딱 좋은데 싶어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요즘에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시는 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오늘 내일 중에 한 5% 정도 더 사시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중에 5% 더 사서 20% 만드는 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에코프로 HN 5% 정도는 일단 이번 주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그리고 나머지 5%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흐름 보면서 진행해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아, 저기 JYP요. 아, JYP요? 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45,900원이고요. 비중이 네. 52%. 45,600원의 비중 900원이요? 네. 네, 45,900원에 비중 56%입니다. 네. 엔터즈도 최근에 또 많이 안 좋은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사고 나서 계속 내리고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은 저기 어떻게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싶었어요. 네, 또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손절을 해버려야 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비중도 크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산 지가 며칠 안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그렇죠. 그거 아마 한 5만 원 인근에 사셨다가 물타기 한번 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들어갔어요. 한 번에 다 들어갔어요? 네, 예, 예. 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다 들어가셨고 한 달 정도 되셨으면 사실은 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것도 맞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이 안 좋아서 빠졌으면은 그 중에서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죽일 놈하고 살릴 놈을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살릴 놈이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엔터주들이 뭐 신규 신인 이제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거나 음반이 나오거나 혹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콘서트 재개기라면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움직이는 거는 메타버스나 NFT랑 같이 엮이거든요. 그 메타버스 세계 그룹 세계에서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를 연다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그 뭐 연예인들 뭐 NFT를 이제 토큰화 해가지고 파는 것들 경매도 붙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따진다고 생각한다면은 메타버스나 NFT 같은 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팬덤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섹터라고 봅니다. 아 그냥 그럼 계속 두고 갈까요? 예, 제 생각에는 시장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정리할 종목은 아니고 좀 힘드시더라도 아마 손실도 크시고 비중도 크시니까 힘드실 거예요. 네. 지금 대부분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손을 놓고 계실 거예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제가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 2600선에서 2500선이 아마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일단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깨지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할 문제고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던 만큼 오늘 또 지금 코스닥이 거의 아까 보면 4% 가까이 빠졌잖아요. 통상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하나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 오늘 내일 흐름 보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엔솔 상장도 있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간다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오늘은 계좌 덮으시고 이거 충분히 갈 종목이다. 나중에 이제 NFT 좀 더 활성화되면은 충분히 새로운 사업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고 쭉 가져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네. 죄송한데 에코프로 BM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갖고 계세요? 아, 저 지금 완전 지금 큰일 났어요. 에코프로 BM도 일단은 이제 그 아까 김상현 전문가 얘기를 했지만 조금 이제 과장되게 뉴스가 좀 나온 측면도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에코프롬 BM이 이제 직통으로 이제 HN하고 다르게 조금 이제 직격을 맞은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간 이제 급락을 한 건 어쩔 수 없고 다 맞으셨잖아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래도 매물대 인근에서 양봉을 좀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정리는 하지 마시고. 오늘 만약에 양봉이 나오고 내일 양봉이 하나 더 떠주면은 여기서 대반등을 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급하게 또 내려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내일 양봉까지 나오면은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도 좀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52만 원대에 샀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그냥 손실이 커가지고. 제 생각엔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오면 돌릴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와가지고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비중이라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뭐 한 20%다 그러면 한 그 정도 반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내일 흐름까지 보시고 판단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JYP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또 에코프로 BM은 내일 흐름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덧붙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전화상담 모두 진행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유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4000대의 레미콘 시멘트 이용 건설 업체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힌트는 수도권 중심의 건설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 속에서 건자재 매출 확대 모멘텀 주목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요즘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역시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1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04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카카오뱅크 매수가 7만 원에 비중 60%라고 하십니다. 아, 카카오뱅크 지난주에 좀 하락이 멈춰주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것을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 조금 더 선진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카카오뱅크 상장했을 때에는 KB금융이랑 신한지주를 합친 시가총액만큼의 좀 견줄 정도의 그런 사이즈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결국 두 개 합치는 거 그냥 두 개 반도 두 개 뭐 하나 정도도 안 되는 지금 시가총액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신한지주보다도 더 낮은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하나 그 이런 뭐 KB나 신한의 하나의 시가총액도 안 될 거였으면은 애초에 이렇게 두 배에 가까이 나오는 이런 상장 규모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아직까지는 선진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좀 들고요. 카카오뱅크가 뭐 처음에 상장됐을 때 이거 플랫폼이냐 금융기업이냐라고 하고 나왔을 때 네. 결국은 금융기업이에요. 왜냐면은 회사 매출의 70%가 이자예요. 회사 매출 70%가 이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자가 잘 나와야 이자를 잘 벌어야 회사가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아니라 수수료로 벌었으면은 플랫폼이 맞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아니고 단순히 이자예요. 이자. 이자는 단순히 돈에서 들어오는 돈이죠.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는 반등 나오기에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매수가가 7만 원이면은 저는 뭐 사실상 매수가 7만 원은 앞으로 지수가 다시 뭐 3천 이상 올라와도 저는 7만 원까지는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뭐 물론 많이 빠져서 가슴은 아프겠지만은 지금 다른 종목들도 어차피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종목 교체 수순을 밟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아무래도 좀 고평가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1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매수가 14만 8천 원에 비중 23%, 추가 매수해도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위메이드 최근에 한 121선 부근에서는 좀 하락이 멈추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추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게임주들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이슈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부담이 있는데 어쨌든간 현재 대선 주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세계적인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대장 중에 대장이죠. 위믹스 코인도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업데이트 상장도 했는데 차트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급등을 한 자리가 너무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텐베거라고 하죠. 저 1000% 상승을 한 정도의 종목이고 조정을 주는데 물론 대세적으로 상승을 앞으로도 게임주들이 한다고 봤을 때 이 종목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먼저 올라온 종목들이 쉬면서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와서 키 맞추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아예 양봉이 나와서 지금 매수가 14만 8천 원이니까
지금 12만 6천 원이거든요. 한 13만 5천 원이나 아예 양봉 나오고 13만 원대 중후반 그리고 14만 원대까지 회복하는 걸 보고 사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격이 좀 더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양봉을 확인한 다음에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5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X 일렉트릭 매수가 66,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뭐 최근엔 다 비슷합니다. 오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사실 내 종목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뜻인데 그렇죠. 사실 요즘 저런 말 안 나오는 종목이 없어요. 저런 말 안 나오는 종목이 없는데 이게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좀 강하게 좀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LS 일렉트릭은 이제 기존에 받아왔던 테마가 이제 전력 설비, 친환경 설비, 원전 설비, 그다음에 ESS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환경 플랜트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관련이 좀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지금 기댈 수 있는 이슈는 딱 하나가 있긴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BBB 법안, 인프라 법안, 환경 관련 법안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라도 이슈를 좀 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면은 뭐 반등 가능성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셔가지고 뭐 사실 뭐 이미 정리하고 떠나기엔 늦었고요. 이제 그 이슈 나왔을 때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반등 한번 나오면은 이제 매수가 회복을 또 사람이 또 기대하게 돼요. 네,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뭐 BBB 법안 해가지고 반등이 나와도 이것을 당장 매수까지 기다리거나 그러진 마시고 한 일단 한 5만 원 초반 정도까지 저점 한번 깬 구간에서 저항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 5만 원 초반에서는 잠깐 비중 줄였다가 흐름 조금 더 봐가지고 될지 안 될지 5만 2천 원 내외 좀 체크가 좀 필요하니까요. 지금으로서는 단기는 좀 그렇지만 1차 목표가는 5만 2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만 2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흐름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종목까지 모두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유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요. 시멘트, 레미콘 업체다라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유진기업이었습니다. 네, 유진기업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참, 오늘은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어려우실 텐데 일단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 4,470원 잡았는데 좀 밀렸습니다. 4,320원 상태고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000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저점에서 일단 쌍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일단 가격 자체도 사실 메리트가 대단히 있는 편입니다. PBR 0.41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PBR 1배 정도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청산가치라고 보는데 그 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저평가인 상태고 영업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좋은 종목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볼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유진기업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또 바로 이어서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1449번님 제일 먼저 온 문자인데 짧고 굵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 살려 외마디 외쳐주셨습니다. 사람 살려 나올 만한 장이죠.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모두의 감정이 그럴 거예요. 네. 아마 이제 여기 사람 있어요. 몇 층에 사람 있어요. 그게 아니라 통상 이제 뭐 10층에 사람 있어요. 12층에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 살렵니다. 오늘은 정말로. 네. 그리고 방금 세 명이 동시에 한숨을 쉬었는데 어떤 오답이 또 하나 왔었는데 유구무원. 오늘 할 말이 없는 장이다. 그렇죠. 이런 여러분들 공감되는 그런 문제들이 오늘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4784번님, 유진기어 정답 맞춰주셨고, 눈도 안 오는데 주식은 왜 이리 미끄러지는지, 명절에 세뱃돈은 어디서 구하나, 또 이것도 슬픕니다. 또 이제 세뱃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전문가님도. 주어야 되는 나이, 아니, 위치 아니신가요? 조카들한테요? 네네네. 비대면 요즘 저기 그 어린아이들한테 네. 이제 코로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만나요? 안 만나려고요. 네,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는 2014번님, 월급쟁이들은 기회의 장이 아닐까요? 바다에서 태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등 문자를 좀 뽑아볼까요? 1번이죠, 사실은요. 그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상은 전문가님은요? 사실 저는 이번 명절에 가장 사실 피해자들은 이 우리나라의 모든 조카들인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쪽에. 네, 왜냐하면 이해 못하잖아요, 이런 그쵸, 상황을. 그쵸. 그래서 저는 조카들한테 세뱃돈 대신 치킨으로. 세뱃돈 대신 치킨으로? 고민되네요. 저의 한 표가 중요한데. 그러면 세뱃돈을 어디서 구할지 어려우신 분들, 또 조카가 오늘 세뱃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784번님 세뱃돈 대신 세뱃돈과 같이 또 치킨과 함께 하시라고 1등으로 문자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두 분은 또 커피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잘 받아주시면 되는데 한 이 선물 가는데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재미있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상담과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주변국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니케이와 항셍지수 모두 2%의 낙폭을 키우면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증시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큰 부담까지 얹으면서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코멘트를 해야 할지 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지수 흐름을 보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1월에 계속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코스피 5일에 연속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2623포인트를 가장 저점으로 형성한 뒤에 현재는 2.65%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37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지금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는데요. 한때 3%의 큰 낙폭을 기록하다가 848포인트 선 50선까지 깨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현재 구간에서는 855포인트 선에서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수급의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보시면요. 1조 7천억 원 정말 많은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연기금이 시작해서 1조억 원을 1천억 원 정도를 사들이고 있고 그 금액 가운데 8천억 원 정도가 LG에너지 솔루션만 사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이제 LG엔솔의 상장이 수급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오늘 매도세 굉장히 거셉니다. 저 1조 3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의 물량이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이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기관은 스탠스 없습니다. 매수와 매도 이렇게 거의 소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과 개인의 수급 공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100종목을 외국인들은 파고 개인들은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특히나 이 게임 관련주 위주로 매도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물론 시초가는 높게 형성이 되면서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은 수익권이시겠지만 그 이후에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LG에너지 솔루션이 18%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파가 2차 전지 소재나 셀 업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지금 SK이노베이션도 4에서 5%의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특히 소재 가운데서는 LNF의 약세가 가장 큽니다. 11%의 급락상 보여주면서 17만 원 선이 깨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후성도 함께 2.6%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래도 이런 와중에 우리 계속 실적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따라 등락이 오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실적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당장 잘하는 기업이 아니라 다음에도 잘하는 기업들이 오르고요. 여기에 또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지금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네이버와 SOE입니다. 지금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예상치,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현대글로비스나 LG에듀텍 이런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실적도 괜찮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